몇달전에이곡을들었다고했잖아요그때리액션비디오를사실찍었어야했었는데뭐여러가지바쁜일도있고다른것부터먼저해야되고하다보니까이비디오를만들어야겠다는거잠시잊었는데난지금그거후회하고있어지금다시이렇게영상을찍으면서들어보니까이렇게기분좋고하늘을아는기분을느끼게해주는곡이라는거를더감동이더왔어아진짜좋아제가필리핀핀노의힙합리액션비디오를자주만들지는않지만그래도꾸준히어떤트랙들이올라오고있는지는계속보고있는데정말바이브좋은음악들이많이있어요다보면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What's good, YouTube? 힙합을사랑하시는시청자및구독자여러분반갑습니다24/7칠린이에요자오늘은좀진짜오랜만에핀노의힙합필리핀힙합리액션비디오를갖고왔어요제가몇달전에우연하게본뮤직비디오인데이게은근히사람들한테꾸준하게인기를얻고있었어요그래서저도한번이비디오에대해서이야기를좀해보고싶어요오늘소개해드린래퍼는랍데이비스라는래퍼고꾸준하게인기를얻고있는이비디오의이름은치니타라고합니다치니타라는말이제가뭔지를몰라가지고구글번역에해석을해보니까이런말이있더라고요정확한지는모르겠는데 Very Rare Asian Girl 이라고나와요그말인즉슨혼혈인아시안여자에대한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가사가굉장히좀스윗하고약간로맨스있는가사예요그리고바이브자체가워낙좀사랑스럽고칠한느낌이있기때문에저희정서에도아주좋은곡인것같습니다피처링을살펴보죠닉마키노라는래퍼가있어요굉장히제가핀노힙합을찾다가많이본래퍼의이름이에요그리고미스테리오라는또래퍼가있습니다이곡은여러분들도그냥좀뭔가정신적으로지쳐있을때이음악을좀들어보면뭔가좀편안함과안도감이밀려오는비디오라고할수가있겠습니다제가한살한살나이를먹다보니까음악적인취향이또나이를먹을때마다바뀌잖아요이런좀즐기면서편안한칠한바이브의음악이저는요즘에는너무좋더라고요이비디오를보도록하겠습니다뮤직비디오도상당히감각적이어서여러분들이보시기에도아마좋으실거예요랍데이비스의치니타피처링닉마키노미스테리오입니다리액션비디오를시작을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ravis Scott, 조던 로우를신었네찰나의화면이지만저는알수가있었어요패션도굉장히좀하이팝패션이고바이브도좋아요이게어떻게보면클라우디랩의매력이야그거알죠여러분들한국이면저는한국에살고있으니까약간그런바이브야지금4월1일이니까한강에피크닉을나가는거지맛있는것들을싸들고아니면텐트를가지고사랑하는연인하고소풍을즐기는거지한강을보면서근데마음으로만즐겨야될것같아요약간지금은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모든것들이지금다얼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어쩔수가없어아근데마음으로라도사랑하는연인과소풍을가는마음을이곡을들으면서느껴보도록하겠습니다아기분이너무좋아져
진짜 필리핀 힙합은 바이브가 워낙 좋아. 또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래퍼의 도끼도 혼혈이잖아요. 바로 필리핀계 혼혈이라서 낯설지 않은 나라입니다. 와, 이 래퍼 톤 진짜 좋다. 이런 바이브의 목소리 자체가 톤이 약간 하이 되니까 내가 마치 풍선이 돼서 하늘로 지금 날아가는 기분이야. 와, 이 트랙 진짜 하이파다. 아, 여러분들 기분 좋고 싶을 때, 아니면 기분 좋으면서도 뭔가 그 트렌디함을 약간 잊지 않으려고 할 때 이 음악 진짜 좋은 것 같아. 와, 진짜 내가 2020년에 들었던 곡 중에 가장 저를 기분 좋게 하는 곡이에요. 중간에 그 멜로디 있잖아요. 따라란 따라란, 이거 너무 좋아. 예! Yeah. 에이! 에이! 야, 이거 개쩌는 트랙이다 진짜. 번청! 야, 이 새 래퍼 너무 끝내준다. 은근히 래퍼들이 자신이 잘 어울리는 트랙을 찾지를 못하는데 이 새 래퍼는 굉장히 잘 어울려. 아, 진짜 기분 너무 좋아. 와, 진짜 나 이렇게 기분 좋은 곡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근데 그거 알지? 기분 좋은데 트렌드도 잃지 않으면서 약간 하이피스트 같은 바이브도 있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나는 이런 곡을 들으면 한강으로 나가서 소풍 가고 싶다니까. 아, 이런 곡 틀어놓고 잔디에 누워서 즐기면은 하늘을 보면 얼마나 좋을 거야. 사실 이런 곡은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에요. 아, 나 진짜 너무 좋아. 몇 달 전에 이 곡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리액션 비디오를 사실 찍었어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비디오를 만들어야겠다는 거 잠시 잊었는데 난 지금 그거 후회하고 있어. 지금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분 좋고 하늘을 아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곡이라는 거를 더 감동이 더 왔어. 아, 진짜 좋아. 제가 필리핀 핀노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자주 만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어떤 트랙들이 올라오고 있는지는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바이브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어요. 다 보면 이 랩은 뭐 타글로그 어지만 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전부 다 영어권에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바이브 자체가 미국 힙합의 그런 그런 무언가가 있어. 그래서 한국 힙합에서는 물론 그런 바이브를 표현하는 아티스트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동남아시아에 있는 아티스트들만큼 그렇게 자주 표현하지는 못할 것 같아. 아, 너무 좋아. 나 진짜 기분이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 정말.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